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애톡쇼입니다. 아, 키움증권의 최고의 애널리스트를 모셔가지고 살펴보는 시간인데 오늘은 통신 담당하고 계시는 장민준 연구원 모시고 통신사들하고 5G 이쪽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사실 이게 코로나 국면도 그렇고 그 다음에 4차 산업도 그렇고 가장 이제 인프라가 되는 데가 바로 이제 통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통신 없이는 뭐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통신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은 그런 상황인데 일단 이제 통신사들도 실적 발표 다 했어요. 네, 3대 통신사 지금 이제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2분기 실적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면 네. 지금 5G 가입자가 생각보다 좀 견조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있습니다. 뭐 5G 아니면 가입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뭐 그렇긴 한데 지금 2G도 전부 다 없앤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2G는 종료가 됐고 네. 뭐 선택을 할 수 있으면 4G 요금제도 가입을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5G 가입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혜택을 다양하게 주잖아요. 아니 여기 저 통신사 저기 그 대리점 가면 4G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없는 줄 알죠. 선택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진짜요? 사실은 이게 코로나 국면에서 모든 지금 소비주들 네. 그리고 소비 행태들이 바뀌면서 이제 스마트폰 출하도 그렇고 5G 가입자가 좀 슬로우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상황이랑은 조금 2분기가 좀 달랐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2분기 실적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통신 3사 실적 시장 기대치보다는 좀 상회한 실적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네. 일단 코로나19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가입자가 좀 견조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 통신사별로 좀 보시게 되면 6월 누적 가입자 기준으로 SKT가 330만 정도 그리고 KT가 220만, LG유 플러스가 한 170만 정도인데 이 왼쪽 그래프를 먼저 보시게 되면 네. 이 그 2020년 3월부터 해서 지금 뭐 6월까지 그래프인데 3월에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5G 가입자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거는 5G 가입자 순증 효과가 2분기 실적에 반영이 직접 반영되었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유선 방송 쪽에서 이제 IPTV 쪽 매출이라든지 가입자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거의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네.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이 부분이 결국 2분기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결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음으로써 뭐 사실 영화도 밖에서 거의 안 보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IPTV로 VOD를 결제를 한다거나 혹은 IPTV의 어떤 다양한 채널을 선호하는 경향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반사 수혜가 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신 무선 쪽과 유선 쪽의 실적이 결국 통신사 2분기를 선방할 수 있는 요인이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이제 5G 그래프를 보면 5G 가입자는 계속 늘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객단가를 이야기하는 ARPU 그건 왜 줄어드는 거예요? 일단 ARPU 측면으로도 그래프를 먼저 한번 보시게 되면 네.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택 약정 LTE 때의 이 선택 약정 요율이 20에서 25% 상향이 되면서 결국 1년이라든지 2년 선택 약정을 하게 되면 20% 할인해 주는 25% 할인해 주면서 이게 ARPU의 직격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작년 4분기부터는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이제 5G 가입자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반등이 시작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이 멤버십 할인을 이제 매출 할인 요인으로 인식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속보 감소했지만 5G 가입자를 통해서 ARPU는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요금 체계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선택적인 약정제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이제 ARPU가 올라가는 거예요? 선택 약정 요율에 따른 그러니까 선택 약정 요율이 20%에서 25%가 반영이 된 부분은 기존의 20%를 받고 있는 고객들이 25%를 올리게 되면 통신사에서는 매출액이 더 많이 감소하는 그렇겠죠.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25% 수준까지 도달할 때까지 계속 알프가 빠지는 건 맞는데 이 누적 가입자 기준으로 50% 이상이 25%를 선택 약정을 선택을 하게 되면 25%가 더 이상 들어온다라고 해도 이 매출 할인 요인은 크지 않다라고 이제 그때는 이제 플랫하게 네. 이제 그게 거의 1년 반 이상을 25% 그 요율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계셔가지고 알프가 계속 빠지다가 작년 4분기부터는 이게 돌아서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5G 가입자까지 들어오면서
통신사 하부가 좀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 5G 가입할 사람들은 거의 다 들어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던데 어때요?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상용화가 3월 말부터 시작이 되고 4월 초에 시작이 되어서 작년 말 기준으로 시장 기대치가 300에서 500만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워스트가 300이었고 베스트가 500만이었는데 네. 생각보다는 베스트에 근접해 있었다고 판단하고 496만으로 생각보다 많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지금 시장 기대치가 코로나가 안 터졌으면 1200만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누적 기준으로 지금 그래도 1000만까지는 가지 않을까 7월 말 기준으로 지금 거의 790만이 도달이 됐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앞으로 2, 300만 더 들어오면 뭐 1000만까지 된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작년이 저희가 그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 얼리 어답터 구간에서 그 한 소비자의 한 20% 정도가 채택을 하고 있고 이 메이저리티로 올라올 때 50% 이상 가는 사이클이다라고 하면 작년이 저는 한 얼리 어답터 구간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메이저리티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그 소비자층으로 보면은 좀 굶뜬 사람이에요. 굶뜬 사람인데 저도 이제 5G 요금제를 가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리 어답터십니다. 아니 저는 올해 했어요. 올해. 올해 3월달에 했으니까 좀 늦은 거죠. 저보다 빨리 하셨어요. 네. 저는 5월에 했거든요. 올해 5월. 아 그래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야 내가 빠른 사람이었어? 네,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업체별로는 좀 어때요? 일단 뭐. SKT를 좀 눈여겨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요인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그 업체를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SK텔레콤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하였고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도 실적이 다 잘 나왔거든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지금 최근에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를 하면서 5천억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면서 지금 통신사 중에서는 SK텔레콤이 매니지먼트의 판단으로는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서 저는 상승 탄력은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주주 환원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을 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효과는 이제 점차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럼 SK텔레콤이 왜 자사주 매입을 5천억을 뭐 돈이 많아서 했냐라고 하면 뭐 돈도 많기도 하겠지만 SKT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SK텔레콤이 가지고 있는 통신, 비통신, 아까 통신 쪽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5G 가입자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IPTV 쪽에서도 SK 브로드밴드 쪽에서 실적이 또 받쳐주고 있는 상황. 아까 말씀드렸던 IPTV를 통해서 그 유입되는 효과 네. 그리고 이 웨이브라는 그 컨텐츠, 모바일 컨텐츠를 볼 수 있는 플랫폼으로도 지금 계속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여기에 더불어서 이 보안 산업, 에이디트 캡스를 자회사를 인수한 이유로 이 보안 산업 쪽이 산업 전반적으로 지금 더블 디짓, 전년 동기 대비 더블 디짓을 성장,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 거의 없는데 이 보안 산업 쪽이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다변화되진 않았지만 무인 편의점이라든지 네. 무인 키오스크 같은 네. 그런 무인 점포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 소호 쪽에서의 보안 산업에 대한 니즈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실적이 반영된다. 결국 이 부분 또한 언택트의 지금 코로나로 변한 생활 패턴 중에 하나로 또 수혜되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로는 11번가가 계속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고 네, 네. 있는 구간에서 여기 이커머스 쪽에서의 사업을 가지고 있는 모멘텀도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으로 뭐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쪽이라든지 보안 산업뿐만 아니라 SKT가 뭐 다양하게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작년에 카카오의 어떤 지분 수합을 통해서 카카오와의 어떤 협업 가능성까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통신주로서 단순히 뭐 캐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캐시카우 역할에서 통신주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네. 주가적으로는 하반기 시가 배당률 수준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상승 모멘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근데 지금 이제 쭉 저기 그 SKT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사업들 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통신 쪽에서는 SKT가 거의 지배적 사업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다른 쪽에서는 그 후발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이제 거의 통신사 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1위는 KT고 2위는 U+가 LG 헬로비전을 가져가면서 그러니까요. 가입자 기준으로 2위고 SKT가 지금 최근에 M&A를 통해서 3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는 이 순위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IPTV 자체가 케이블 쪽에서 IPTV로 넘어오는 구간에서 이제 향후 5년 뒤에는 OTT 서비스로 넘어갈 건데 네. 그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면 SK 브로드밴드가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넘어가는 저기 그 이 단계가 넘어가는 게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중간 단계로 플랫폼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뒤집어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 ADT 캡스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보안 쪽 전문가 아니지만 S1이 너무 저기 그 세서 S1이 이제 저희 국내에서 S사의 자회사로 아니, 삼성이라고 하세요. 아, 삼성의 자회사. S사 그러면 뭐 삼지전자 뭐 삼성 물량을 많이 네. 가져갔었는데 사실 삼성의 버금간 SKT SK의 어떤 그룹사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쪽에 캡티브 그 내부 수요를 또 가져옴으로써 ADT 캡스가 2위까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S1이 지배적인 사업자긴 하지만 여전히 이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속에서의 2위 사업자의 메리트도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룹사를 보면은 10대 그룹이라 하더라도 이 한 끗 차이가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끗 차이가 굉장히 큰 적이 차이가 있어요. 제가 하나그룹을 좀 다녔을 때 하나그룹의 전체적인 그 임직원이 한 3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삼성으로 가봤더니 삼성에는 직계만 18만 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캡티브 마켓 자체가 엄청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위 사업자고 그다음에 지금 SK 그룹이 한 몇 위 정도 되나요? 뭐 제가 뭐 하이닉스가 네. 있으니까는 한 2위 그 뭐 제게 2, 3위 정도 되더라도 이 갭이 생각보다 커요. 일단 뭐 통신에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큰 메리트라고 보고 있고 그렇죠. 그런 거 나머지 있죠. 산업에서 3등 안에만 들더라도 저는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쪽에서의 수혜는 예상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느덧 저기 그 통신 쪽에서만 그 특화되어 있던 SKT의 사업이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가 쫙 짜지는 그런 적의 상황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이런 5G 가입자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5G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5G 가입자 뭐 대부분이 가입했다라고 판단하고 계시지만 네네. 실제적으로 지금 침투율이 뭐 20%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가입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5G 가입자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구간이 결국 하반기에도 맞물려 있다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G 가입자가 올라오는 효과가 그럼 뭐가 중요하냐라고 네. 보면 5G 가입자가 이게 천만이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저는 통신사들이 썼던 비용들 작년에 마케팅 비용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통신 3사들이. 그리고 작년부터 시작됐던 그 캐펙스 그러니까 캐펙스라고 하면 5G 장비 관련한 이제 기지국에 투자하는 돈들이 작년에 투자가 된 돈이 거의 몇 년간 이제 감가로 상각이 되는 네. 구간에서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냥 그 비용을 넘어서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5G 가입자다라고 보고 있고 그 가입자가 저는 계속해서 느는 효과가 결국 통신주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래프는 제가 뭐 지금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LTE 때 LTE가 시작됐을 때 세상에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인터넷을 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들떠 있었고 통신주가 갈 거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비용을 쓰면서 주가는 한 1년 동안 계속 빠지다가 1년 뒤에 거의 100% 이상 3년 동안 증가를 했거든요. 그 사이클에 지금 딱 5G 가입자 기준에 맞물려 있고 통신주들이 5G 상용화가 지금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비용이 거의 비용을 넘어서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 측면으로서는 앞으로 3년간은 저는 통신주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5G 가입자는 왜 증가할 거냐라고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이 5G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로 이제 유입되는 그러니까 단순히
통신사에서 마케팅을 통해서 5G를 가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달라지면서 이제 5G로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사람들이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글로벌 게임사가 아니라 글로벌 IT 플랫폼 업체들이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업체들이 지금 게임을 만들고 있고 게임 쪽에서 뭐 구글의 스테티카 그리고 엔비디아의 지포스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가 지금 클라우드 게임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10월에 한국에서 런칭을 시작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수요가 결국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라도 5G 가입자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게임 시장에 대해서 뭐 게임 저희 분야 애널리스트가 따로 계시지만 저는 좀 통신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게 예전에 게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PC에 접속하거나 맞아요. 아니면 뭐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그 따로 콘솔, 기계를 사야 되죠. 콘솔 기계를 접해야지만 게임을 할 수 있는 고사양과 고화질의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부 다 모바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단순히 모바일로서 단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사양과 고화질의 게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이 게임 유저들이 이제 5G 가입자로 넘어오는 것이 하반기부터 시작될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어려운 개념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4G에서는 안 되고 5G에서만 되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죠. 지금 사실 4G에서 안 되고 5G에서만 되는 서비스는 거의 없는 상황이긴 한데 속도만 빨라진 그 게임 중에서도 특히 고화질 고사양 게임들은 5G 환경에서만 구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저 4G에서도 AR이나 이런 거는 저기 그 다 됐던 거예요? 가능은 한데 이제 끊어지고 끊어지거나 아니면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도달하지 못하는 퀄리티로 제공이 되는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은 가능하지만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장면이 딱 끝나지면 정말 기미 확 빠질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G를 쓰고는 있는데 5G를 쓰면서도 사실 그렇게 만족을 하지는 못했어요. 뭔가 그렇게 빠른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라서 만족을 하지는 못했는데 제가 지금 쓰는 요금제가 잠깐 바꾼 요금제가 이제 5G를 어느 정도를 쓰다가 거기서 이제 제한된 걸 다 쓰고 나면 LTE로 바뀌어서 이제 무제한이 되는 그런 요금제를 쓴 적이 있는데 그게 딱 거기서 바뀌니까 확 차이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 LTE로는 내가 지금 답답해서 못하겠다. 나는 무조건 이 5G로 속도를 빨리 해야겠구나 해서 다시 5G가 뜨면 아, 그래 이거지 하는 느낌이 있어서 그때 속도 차이를 좀 느꼈던 것 같고 지금 게임도 얘기해 주신 게 PC로 그동안 하던 거를 지금 모바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좋은 거잖아요, 지금.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5G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입을 할 것 같네요. 네, 나는 뭐 저기 그 게임이라고 해봐야 고스트밖에 안 치니까 5G로 3G로도 할 수 있는 게임 5G로 네, 그렇죠, 너무 빨리 그렇죠. 넘어가면 이제 안 되는 거야 빨리 쳐야 되니까 근데 뭐 속도가 빠른 걸 적응한 분들이 이제 다시 백워데이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안 돌아가죠 네. 맞아요 이게 레칫이 있는 거예요 역진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니 이제 그 얘기 마지막 얘기 하기 전에 아까 우리 저기 SKT에서 자사주 매입하는 거 목적이 뭐예요? 그제 그 발표했던 분이 대표이사 성함이 박지훈 씨죠? 박정호. 아 박정호. 네, 박정호 대표. 요즘 박정호라는 이름 쓴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저기 그 최근에 저기 그 명지대 교수로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뭘 하나 싶어가지고 기사를 봤더니 자사주 매입 쪽이 발표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 SKT의 대표이사 이름이 있구나. 예, 예. 뭐 일단 배경 자체는. SKT의 주가가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 아,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서 네, 그 본인 회사 내부적으로도 기업 가치 대비 가지고 있는 뭐 저희가 다양한 밸류에이션 기법이 있습니다만 기업 가치 대비 캐시가 나오는 수준을 매겨봤을 때 글로벌 피어 대비 SKT가 저평가 구간을 맞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 통신사들 저평가 구간이 맞기 때문에 주주 환원의 차원에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면에는 뭐 다양한 전략적인 판단들이 있었겠죠. 뭐 그룹사의 판단도 있겠지만 그거까지는 이제 추정하기는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SK텔레콤이 시가총액 순위로 보면 14위예요. 지금 한 19조 3천억 정도 저기 그 돼 있는데 SKT의 과거의 명성으로 본다면
굉장히 좀 저기 그 쪼그스러운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거 분명한 것 같네요. 예. 자, 이제 문제는 이제 5G 시장이 지금 이제 개화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개화하기 직전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개화는 이미 국내에서 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만개를 해야 되는데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서비스들이 붙어야 되고 5G로 구현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디바이스들 붙어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따라서 시작은 했으나 아직 본격적으로 펼쳐지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그 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B2B 쪽 단순히 통신사들이 이제 저희 고객들을 유치하는 B2C 시장에서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 비즈니스 고객들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 뭐 KT 같은 경우 클라우드를 가지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금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 그리고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그 서비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클라우드 서비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게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언택트 소비로 인해서 모든 트래픽이 지금 모바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클라우드 서비스들을 그 클라우드 트래픽을 받쳐줄 수 있는 것들이 통신사들이 해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더불어서 국내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공장을 다 스마트화하면서 이쪽의 통신망을 새로 구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5G 저 중대역이다라고 해서 지금 계속해서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중대역이다라고 하면 이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 고대역 28GHz 투자까지 이루어져야지만 이 스마트 팩토리가 가능하고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이 단순히 시대 흐름의 반영이 아니라 이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제조업 입장에서는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또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통신사들이 제공해 줌으로써 이 비즈니스 쪽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프 보시게 되면 15년대 한 10% 언더에서 머물렀던 B2B 쪽 매출이 지금 15%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하반기부터는 매출 비중 자체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B2B 쪽에서 매출 증가가 또 하나의 5G의 매출 증가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 부분이 통신사에게는 또 하나의 기회다. 사실 이제 단계를 보면 이제 스마트 홈,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직까지 이제 스마트 시티는 개념적으로는 있지만 구현되는 건 아니죠. 사실 개념적으로는 있지만 구현해내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 이제 그것만 되면은 B2G도 되는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 이제 통신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 게임도 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 단계 그렇죠.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게 통신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술임에 불구하고 뭐 어떤 분들은 레벨 3다 어떤 분은 레벨 뭐 2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 그거는 자율주행이 스탠드 언론이 아니고 그 인터랙션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완전 자율주행 단계는 아니고 혼자서 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더라도 그렇겠죠. 뭐 예를 들어 뭐 테슬라 유저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키를 가져가면 차가 자기 앞으로 온다. 주차하고 있는 차가. 그러니까 이 근거리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와 있다라는 거기에 네. 이제 통신까지 붙게 되면 완전 자율주행 단계로 가는데 저는 이게 생각보다 테슬라가 앞당기는 시점 테슬라가 앞당겼고 생각보다 빠르게 올 수도 있다. 그렇다라고 하면 통신 서비스의 어떤 B2B 쪽, B2C 쪽에서의 개화는 빠르게 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서비스가 되려면 이제 제어하는 디바이스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가장 디바이스에서 저기 그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뭐 지금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그 5G를 채택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잘 팔려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치들도 나온 게 있어요? 일단 5G 가입자가 늘어날 거라는 점을 제가 첫 번째로는 서비스 쪽에서 말씀드렸고 B2B 쪽이 매출이 올라올 거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이 스마트폰 쪽인데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작년에 5G로 출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프리미엄을 써서 5G를 썼지만 제가 침투율이 거의 20% 언더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대부분의 중 스마트폰은 물량 기준으로는 중가 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프리미엄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가격대로 하면 어느 정도 돼야 프리미엄 되는 거예요? 가격대로 하면은 한 600불 이상.
그러니까 한 60, 60불. 70만 원 이상의 네. 스마트폰을 저희가 프리미엄 스마트폰이라고 보고 우리 우리나라 돌아다니는 거는 다 웬만하면 지금은 거의 100만 원대 정도 핸드폰들이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뒤집어 쓴 건가요? 네. 아, 뭐 얼리 어답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도 많이 낸 것 같아가지고 지금. 지금 네. 생각보다는 네. 중가폰 시장이 크고 이게 5G 스마트폰이 프리미엄 라인에서 중가로 넘어오는 시점이 또 이 하나의 5G 스마트폰 쪽에서 드라이브가 걸린 5G 네. 가입자 증가의 시그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삼성전자에서 지금 막 5월, 6월쯤에 A 시리즈 쪽 5G를 출시하면서 5G 네. 가입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 하반기에 북미 뭐 애플의 5G 스마트폰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네. 있고 5G 스마트폰이 북미 쪽의 프리미엄 라인 쪽이 아니라 지금 뭐 국내에서의 다양한 스마트폰이 중저가로 5G가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리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5G가 또 하나의 어떤 개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북미 시장에서는 지금 그 5G가 돌아가요? 일단 북미 쪽 같은 경우도 그 주파수 경매가 이제 아, 끝났죠. 저번 주에 네.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 북미가 처음에 스탠다드를 세우기를 어떻게 세웠냐라고 하면 28GHz를 먼저 투자하고 3.5GHz를 나중에 투자한다라는 계획을 세웠고 국내 같은 경우는 28GHz보다는 3.5GHz 결국 중대역에 보급형 5G를 먼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저희는 잘 터지는 케이스고 북미 쪽도 이미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고 뭐 뉴욕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스팟에서는 네. 5G 구현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중대역 네, 중대역 투자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매스한 수요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파악. 근데 그 북미 쪽은 그러면 중저가로 먼저 좀 투입을 시켰다는 거는 침투율도 우리보다는 좀 더 늘 수 있진 않을까요? 더 쪽은, 접근하기 쉽지 않을까요? 북미 쪽은 아직 그 애플이 네. 5G 스마트폰 안 냈기 때문에 5G 스마트폰이 나오는 시점과 맞물려서 이제 5G 구현이 가능한 그런 환경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전반적인 환경은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이해를 했고. 이제 콕 찍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통신이랑 통신 부품을 제가 보고 있긴 한데 통신 부품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도 한번 얘기를 네. 드리겠지만 네. 그 통신 서비스 중에서 통신 서비스 중에서는 저는 통신사들을 지금은 네? 사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셋다? 네. 뭐 선호도에 따라서 본인들이 쓰시고 계시는 통신사를 사는 네. 게 뭐 주주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네. 뭐 그런 그러니까 아 내가 저기 네. 그걸 쓴다고 해서 주주는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본인 통신사를 쓰면은 더 행복할 거기 때문에 행복하다. 네. 행복의 관점에서 괜히 연관 지을 수 있으니까요. 네. 아니 뭐 네. 저기 그 통신 요금도 눈탱이 맞았는데 주가도 눈탱이 맞으면 큰일이잖아요. 뭐 그럼 해지 차원에서 다른 통신사를 사도 되는 차원이고 그 중에서 네. 굳이 뽑으라고 하면 지금은 뭐 SK텔레콤이 가장 지금 기업 가치 대비는 저평가 구간에 있고 뭐 자사주 매입이라는 뭐 주주 환원 정책을 또 강력하게 시행을 네. 했다라고 보면 앞으로 주가가 빠졌을 때 이 시그널이 뭐냐라고 하면 주가가 더 빠지게 되면 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으로 우리는 주주 손해를 입히지 않겠다라는 또 네. 시그널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사는 것이 뭐 하반기 5%의 배당 수익률도 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가 어떤 캐피탈 게인까지 좀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SKT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아 회장님 이혼 문제 때문에 그거는 이제 네. 장용군한테 내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저기 좀 아쉬움이 그거 잘못하면 지배 구조의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찢어지는 게 좋은지 붙어 사는 게 좋은지 그건 뭐 아직까지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고 지금 뭐 혹시 SKT에 대한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것들 나온 게 있어요? 일단 뭐 저희가 밸류에이션 쪽에서 보면 뭐 PER, PBR, 뭐 EBITDA 이런 걸 많이 보는데 PER로 보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네. SKT 같은 경우는 21%의 SK 하이닉스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EPS가 많이 희석되는 효과에서 그러니까 순이익단에서 많이 이제 좀 SK 실적, SK 하이닉스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네. EBITDA를 봐야 되는데 EBITDA 수준이 지금 5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EBITDA라는 그 영업현금 네, 영업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것 대비 기업 가치를 저희가 보는 주요 요인인데 네. 그 기업 가치가
한 5년 동안 벌면 지금 기업의 가치를 반영을 시킨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글로벌 통신사들이 6배, 7배를 받는 수준보다는 확실히 저평가 구간이 결코 높은 게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외 선물 20만 원으로 투자하기, 매주 진행되는 퀴즈 풀고 상품 받고, 마이크로 상품 10계약 이상 거래하고 에어팟 프로 받으세요. 해외 선물은 원금 초과 손실 가능성에 유의하세요.